앞편에서는 3D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엔다캐드에서는 도형을 쉽게 이동하는 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쓰고 있는 기능인데요. 무슨 기능이냐면 이제 도형을 클릭해서 작업 평면에 가져오게 되면요. 이 기준 작업 평면에 그냥 붙게 되잖아요. 근데 도형을 가지고 와서 다시 도형 근처로 가게 되면 이렇게 보이나요?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점들이 나타나는데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네, 여기에 스냅입니다. 딱 그 위치에 맞춰서 붙일 수 있는 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을 엔다캐드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냅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아마 활성화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면 도구 창에서 기본 도형 스냅입니다. 기본 도형 스냅. 이제 이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으면 도형을 가지고 와도 네, 도형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기준 평면에서만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기본 도형 스냅이 활성화가 되면 도형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도형을 딱 맞춰서 붙일 수 있는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3D 도형을 가져올 때 이렇게 딱딱 도형에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요. 이제 만약에 이미 도형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스냅은 여기 보이는 이 스냅 기능인데요. 스냅의 기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셔 주변에 이동시키고 싶은 면 혹은 점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면, 이 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면을 나는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면으로 이동시키고 싶다. 클릭 한 다음에 적용 누르면 스냅이죠. 네, 딱 가서 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스냅을 클릭을 하고요. 면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잘 가지고 가야 돼요. 면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보이나요? 점입니다. 점. 네, 마우스를 정확하게 놓고 점을 이번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점. 점을 클릭하고 이번에도 여기에 이쪽 면에 점. 점을 클릭하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편에서 설명한 걸로 이동을 기능을 켜가지고 위치를 이동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도형과 도형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2D 스케치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 그 도형을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딱딱 맞춰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스냅 기능은 알고 있으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익혀주세요.